나 시간 딱딱 맞춰서 밥 먹는 줄 알면서 빨리 밥 줘. 아유, 나랑 달라도 너무 달라. 저는 먹고 싶을 때 먹고 간식도 먹고 한데 강진 씨는 시간 딱딱 지키고 몸에 나쁜 건 절대 안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답답합니다요. 그래도 남편 생각하는 건 아내밖에 없다. 빠른 손으로 뚝딱뚝딱 한상포짐이 처리해내는 효선 씨. 당신은 안 먹어? 나는? 응.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먹을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나 이렇게 먹을 거야. 그거 먹어? 내가 난 이런 게 맛있어. 강진 씨는 한식으로 몸에 나쁘지 않는 거. 저는 서양식으로 피자도 좋아하고 햄버거도 좋아하고 빵도 좋아하고 그래서 종종 따로 먹고 있어요. 이렇게 건강식을 먹어야지. 커피 너무 맛있다. 그걸 뭔데 그렇게 많이 발라? 잼이지. 이렇게 발라야 맛있어. 우와. 먹을 때만큼은 진심인 그녀. 빵을 씹고 뜯고 맛보며 행복한 표정인데요. 끼니 때는 밥을 먹어야지. 그렇게 구운 것질 뭐 빵하고 그렇게. 근데 이거 맛있는데 뭐 어떻게? 근데 맛만 따지고 그렇게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혈관이 안 좋아지고. 맛있으면 영 칼로리야. 저기 병원 진단 받았을 때. 당뇨 전 단계라고 그랬잖아. 건강 생각해서 내가 그러는 거지. 그럼 당신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군통령이었잖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아유. 우리 때는 그 문선단이라고 나라에서 국방부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부르고 싶은 연예인 1위. 당연히 희자매였어요. 저는 안 가본 군부대가 없어요. 브레이브걸스가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해야만 되니까 했죠. 저는 또 노래만 했지 또 잘 못하니까 무명 가수의 매니저로서 갈 때하고 그쪽에서 대하는 게 또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좀 많았었고 그랬죠. 생각하면은 항상 감사하고 고맙죠.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됐겠어. 장신 내조하느라고 그렇게 된 거지. 그냥 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내가 편하게 살게 놔둬. 제발. 따로 또 같이 즐긴 저녁 식사는 그렇게 마무리되고. 아이고, TV나 보장. 아, 먹자마자 또 누워서 TV 봐? 신경 쓰지 마로. 운동 좀 해. 편하게 좀 놔둬. 좀 움직이고 운동 좀 하다 누워야지. 먹자마자 누워있네 또.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서 나만의 휴식을 즐기는 효선 씨. 행복이 별거 있나요? 이게 진정한 행복이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도 이럴 때가 아니네, 진짜. 운동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운동해야지. 아이고, 쓰이죠. 콜레스테롤도 좀 있고 당뇨도 전 단계라고 하니까 그래서 좀 신경이 쓰여요. 남편의 말이 내심 마음에 걸렸던지 영상을 따라하며 운동을 시작하는 효선 씨. 아, 어렵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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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날라 그래. 아이고 힘들어. 아, 이러면 안 되지. 또 운동해야 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시 의지를 다지며 운동 기구 위에 앉는 효선 씨. 하지만. 아이고. 뭐요? 벌써 포기하는 거요? 아니 운동하다 말고 또 어딜 가는 겁니까? 에? 뭘 또 먹어요? 아이고 이제 살 것 같으네. 이 맛이야. 살 것 같으네 이제. 또
군골질이야? 나 인대까지 운동하고 지금 이제 먹고. 아이고, 운동 그것 좀 하고. 야, 그거하고 벌써. 나로서는 그거. 많이 한 거야, 많이 한 거야. 그럼 운동하고 또 그렇게 먹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지. 몸에 좋은 약은 쓰다더니 아내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쓰디쓰게 느껴지는 남편의 잔소리. 잠깐 그렇게 좀 하고 벌써 군고치를 먹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거라도 챙겨 먹어. 이거 오메가3 아니야? 오메가3. 이 사람 우리 나이에는 혈관 건강에 신경 써야 된다고. 콜레스테롤도 높은데. 그거 좀 먹어봐. 나 건강 체질이잖아.